기대를 바라진 않을게요. 어, 이거 누가 시작한 거예요? 누가 아니요.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요? 어,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그렇구나. 되게 감동이었는데. 저한테는 비밀로 해주셨어야죠. 깜짝 놀랐어요. 그치만 참여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어쨌든 진짜 앵콜이라고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없는 건 아니었고요. 아시잖아요. 네, 마지막 곡 이거 안 하면 섭섭하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해주시는 미안해하지마요 들려드리고 진짜로 갈게요. 알겠죠? 이거 엽서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단공인데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특별해요. 저한테는 23살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연이긴 하거든요. 아직 두 달 더 남았지만 나이가 먹으려면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 같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근데 또 다음에 언제 뵐지 모르겠는데 아마 더울 때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겨울 노래가 많은데 겨울 노래 겨울에 못 불러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그치만 뭐 게스트라던가 이런 걸로 또 뵐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고 갈 건데 올해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타를 바꿔드려야 되는데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나중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뭐가 있죠? 어린이날 축하드리고요. 또 뭐가 있죠? 제가 또 기념일 잘 몰라요. 크리스마스 맞다! 크리스마스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르는데 오늘 퇴근길 되려나요? 네. 알아 관리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 일단 잠깐씩 얼굴 보고 가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미안하지 말고 들려드릴게요. 그대게 가지 못하고 흩어진 잊지 않고 모두 나눠진 뜻이다 계속
네, 오늘 공연에 함께 해주신 이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 동네 전에 관객분들하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할게요. 하고 이재님하고 세션분들은 여기 잠깐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무대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입장 때 나왔습니다.